대신 버릴 게 없네요. 다 맛있겠어요. 뜨끈한 불판에 쫄깃하게 익어가는 막창에서 듬뿍듬뿍 흘러나오는 환상적인 윤기. 얼마나 고소할까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마르지 않는 돼지 부속구이의 매력. 그 중에서도 돼지 한 마리에 딱 한 개만 나오는 귀하디 귀한 이것. 뭐예요? 눈길을 사로잡는 독특한 비주얼. 누구냐 입 넌? 아니요, 입? 뭐예요, 이거? 아, 이거 돼지꼬리입니다, 돼지꼬리. 아, 돼지꼬리 당연하죠. 아. 돼지야, 정녕 너는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돼지고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맛의 초절정. 쫀득한 껍데기, 꼬들꼬들 살코기의 조화. 이거 별미겠네요. 아, 완벽한 꼬리의 맛을 완성하기 위해 돼지는 평생을 바쳐 열심히 꼬리를 흔들었던 게로구나. 쫄깃하겠네요. 행운의 꼬리를 먹는 여성 식객이요,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요. 네, 입에 좀 착착 붙는 느낌이 나요. 돼지 부속구이에도 가장 구하기 어려운 국보급 부위가 있었으니 때와 장소가 맞아야만 먹을 수 있다. 눈구멍살과 콧등살. 아, 얼굴 부위. 보들보들한 식감, 진하게 베인 육즙. 콧등이 저렇게 커요? 역대 최강. 이 절정의 맛을 어느 누가 거부하리요.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지상 최고의 맛을 만들어낼지어니. 구석구석 다 녹네요. 육즙이 한껏 배어나올 때쯤 양념장 듬뿍 발라주면 콧등살 부위 완성. 아, 굽고 또 구워도 먹고 또 먹어도 자꾸만 들어가는 무서운 매력. 먹으면 부드럽고 먹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육즙이 쫙 배어나오는 게 씹는 그 순간, 네, 아, 끝내줍니다. 엄청난 양의 부속구이, 그의 버금가는 엄청난 보스의 고수. 보통 여기를 만질 때는 칼을 갈아요. 준비 운동. 네, 나의 준비 운동은 칼 가는 거예요. 사장님. 네. 칼도 두고 오시죠. 온화한 미소 속에 칼을 가시니까. 나 한번 실험 해볼게요. 실험 잘해요. 오랜 수련으로 단련된 거대한 팔뚝. 선생님. 아, 나 창피해. 돼지 머리예요. 아, 돼지 머리. 네, 네. 이게 지금 이게 작업한 건데 이렇게 하면 여기 볼살이 이렇게. 아까 봤던 거. 어, 이게 볼살이에요? 네, 요 덩어리 요거 하나가 볼살이에요. 조금 나오네요. 볼살 이렇게 딱 두 개 나와요. 아, 여기 볼살. 네, 네. 딱 양볼에 하나씩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콧살이 있어요. 콧살? 네, 네. 돼지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코 잔등이 살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요 잔등이에 요 살이 있어요. 이것도 숨어있네. 네, 요것도 이렇게 발려서 부속구이에 들어가요. 깨끗이 나오네요, 다. 살점 하나라도 놓칠 세라. 꼼꼼히 발라내는 정교한 칼질. 요 심주류 같은 게 있잖아요. 요런 걸로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 고기가 굉장히 쫀득해요. 심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멍살. 구멍살? 여기 보면은 눈이 있잖아요. 눈알을 파는 거거든. 아, 눈살이. 이야. 오, 눈 밑 애교살 먹는 거예요? 하고 이 말 아주 너무 무식한 사람들은 이거 만지는 거 막 요즘 사람들 이런 거 못 만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만지는 거 좋아해요. 나는 맨날 이러고 놀아요. 눈 두덩 속에 들은 구멍살이라 그래요. 이게 구멍살. 요 구멍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눈 있는 부위에 있는 살. 요것도 딱 두 개. 진짜 특징이네요. 네. 그러니 이 부속구이가 얼마나 귀한 살이에요. 돼지 머리에서 요거밖에 안 나오는 고기거든요. 단 두 덩이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볼살. 아, 펼쳐서. 그만큼 손질도 섬세하게 해줘야 하는데. 고기의 질감은 살리고 양은 푸짐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 아니, 원래 돌돌 말려 있었던 게 아니고. 고기를 살살 달래가며 이루어지는 칼질. 고수의 고기 펼치기 신공. 한 주먹 돼지 볼살이 넓적한 고기로 변신. 어느새 주방을 가득 채운 부속고기들. 하지만 이대로 손님상에 나갈 수는 없다. 밥보리와 온갖 한약재, 각종 채소까지 아낌없이 듬뿍 넣어 진하게 우린 고수의 특제 간장 소스. 어디에 쓰는 거? 아니,
생고기의 맛을 해치는 숙성은 금물. 간쌀, 후추장, 주문 즉지 간장.